색이 다르네요. 그러자나 손님들을 생각하는 주인장. 두 가지를 만드는 것은 조금 손이 많이 가기는 하지만 잊지 않고 찾아주는 손님들이 있기에 손맛은 포기할 수 없답니다. 뭔가 탐스러운 느낌이랄까? 고소하고 담백한 매력의 백순대와 고소하고 털털한 매력으로 언제나 반겨주는 선지순대까지 한 대 모여 뚝배기 안으로 직행. 버글버글 자태만으로도 온몸에 뜨끈한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기특한 녀석이라지요. 먹는 방법 역시 취향 따라 입맛 따라 또. 매콤한 양념장 한 숟가락 푹 넣어주면 크란 매력을 즐길 수 있고요. 시원한 이거죠까지 이게 바로 금상첨화. 국물까지 호로록 마셔주고 나면 헛헛한 속이 든든해집니다. 막 풀리죠. 순대에서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한 두세 끼 뭐 계속 먹으려면 부담스럽더라고. 여기는 매일 몇 끼 먹어도 돼. 매일 몇 끼. 우리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조미료 빼고 싶은 거 있냐면 뭐 그리 오래되진 않으신 것 같은데 여기는 먹을 때 맛있지만 먹고 나서 좀 느끼하거나 매출금 맛이 없어. 아, 그럼 맛을 어떻게 먹었대요? 겉돌지를 않고 자꾸 끌어들인다고 그래야 되나? 속에 들어가면서 목부터 시원해지면서 맛있어. 잘못하면 좀 느끼할 수도 있잖아요. 순대국에 육수를 만들기 위해 빠질 수 없다. 구수한 돼지 사골부터 끓였는데요. 이때 등장한 또 다른 녀석. 국내산 돼지 사골의 기를 팍팍 살려주기 위해 나섰다는데요. 다음은 섭배입니다. 고소한 맛이 약하니까 섭배를 넣어서 같이 끓여주면은 맛있는 고소한 맛이 나옵니다. 뼈는 핏물을 깨끗하게 제거해줘야지만 비린내가 나지 않는 법. 4시간 동안 인내 시간을 거쳐내면 드디어 깨끗한 바디로 재탄생. 24시간 오래 끓여야지만 사골 안에서 맛있는 성분들이 쭉 빠져나오는 거죠. 하루 종일 끓여줘야 뼈 안에 숨어있던 영양은 물론 진한 맛까지 쏙쏙 빠져나온다는데요. 진짜 진해 보여.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뚝배기 가득 차게 담아냈다 하면 버글버글 합창 뒤에 드디어 완성. 아이들의 입맛은 물론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았답니다. 국물까지 시원하게 마셔주면 절로 새어나오는 감탄사. 시원하다. 이쯤 되면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땀방울은 아무것도 못 마신답니다. 추울 때는 이렇게 순대 국밥을 따끈따끈하게 먹으면 고기에 단백질이 있고 국물에서 하루 종일 우리는 거를 끓였기 때문에 하루 종일 든든해. 국물이 텁텁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쪽은 국물이 아주 시원해서 먹는 김이 부드럽고 전날 먹었던 술이 쑥 내려가는 주인장의 손맛으로 빚어낸 순대는 물론 진하기로 비교 불가 진도 육수까지. 아니 주인장 과연 남는 게 있기는 있나요?